주식 뭐 경제 쪽으로 그냥 뭐 전문가시죠. 전문가신 것 같은데 지방 경제도 그러면은 아내분께서 많이 감당하셨던 건가요? 네. 그러면서 부동산 공익중개사 자격증 따겠다고. 그러면 애 아빠 정년 퇴직하고 나서도 제가 되게 좋았을 텐데. 공익중개사로 이제 하면 안정적인 직업이고 돈이 되니까. 근데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. 노력파지. 그러니까 저는 머리가 좋아서 한 몸을 기억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공부하니까 더 힘들고 더 안 외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더 많이 보고 공부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그 시간을 애 아빠가 만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. 애들 저끼리 있어도 되는데 왜 꼭 같이 있어야 되느냐. 근데 내가 이때까지 다져놨던 것들이 내가 안 돌봄을 해서 애들이 거기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것들이 보이니까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. 그때 제 모든 게 다 무너졌었지. 그때 그 우울증 심한 건 정말 그때 시기에 제가 자살시도를 두 번 했을 거예요. 애 아빠는 그걸 제가 자살시도 하는 거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건 없었었어요. 보셨다고요? 그 아내분이 공인중개사를 하고 싶어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미래, 그다음에 이 이후에 많이 남아있는 삶에 대한 경제적인 안정, 그거에 뜻을 같이 해주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더 컸던 그쵸. 것 같아요. 엉망이 컸어요. 네.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하는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서 와르르 무너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요. 자녀분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어요. 그리고 일상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자기 자조, 뭐 자기 이렇게 돌보는 거 있잖아요. 또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집에 둘이 이렇게 뒀을 때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저 생각해요. 근데 뭐가 문제냐면, 뭐가 핵심이냐면요.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집에 상을 당했다든가. 아니면 회사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뭐가 생겨서 다 회사 직원들이 모여야 돼요.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데 참석 못하는 거를 이해해요. 근데 아내분은 남편분이 아이들 둘을 그냥 집에 두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는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. 만약에 오늘 내가 집에 일찍 못 가, 회사에 비상이 걸렸어. 그럼 이해하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애들 그냥 내버려두면 잘 있어 하는 거는 정말 잘 있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. 그거는 바깥에서 남편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그냥 이 상황을 굉장히 그냥 쉽게 애들 잘 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거니까 나와 아이들은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이며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.